우리가 함께하며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? 저는 좀 더 같이 놀 걸 이렇게 적었습니다. 내 삶에 후회란 없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찬우사리의 찬우 준혜입니다. 아, 진짜 오랜만에 제가 준혜와 함께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요.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뭐예요? 두 분이 전에 MBTI 편에서 준혜님한테 통화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? 첫 마디가 이제 너 왜? 맞아요. 치? 뭐해? 나 밥 먹고 있지. 웬일? 네가 왜 전화를? 그래, 봐봐. 저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. 맞아요.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. 오. 우정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. 찬우사리 팀. 사진이 멋있네. 자,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너무 많은데? 여기 초반부터 좀 막히는데. 이게 뭐, 너무 질문이 이상해요. 너가 있음에도 외로울 때 이게 뭐야? 이게 질문이 너무 커플이야. 너에게 처음으로 설렌 순간은 이게 너무. 오케이, 좀 다 했습니다. 벌써요? 그럼요. 뭐 고민할 게 있나요, 이게?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한 건데, 옛날에 제가 준혜한테 전화를 냈어요. 바로 받더라고. 여보세요? 뭐 이러는 거. 뭐하냐? 그러니까 누구세요? 이러는 거. 제 번호를 저장을 안 해놔서 무슨 회사 뭐 이사님인 줄 알았대요. 뭐 모르는 번호로 와서 뭐 너 뭐하냐? 이러니까 그런 썰이 있죠. 그것도 꽤 오래됐네. 한 3, 4년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억나요? 저? 아, 그럼요. 저라고 네. 정차 누우 이렇게 돼 있을까요? 나름 네. 그거네. 저는 최근에 걸었을 때는 차를 받았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때 이후로 처음 전화를 딱 전화 안 했지. 네. 저는 준혜. 야, 내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면 시험 보세요? 저 먼저 하면은 네. 너의 첫인상은 저는 무서워라고 적었어요. 왜냐면 그 믹스앤매치 할 때 그쵸 네. 그때 완전 처음 만났는데 그 인상이 지금보다 조금 강했어요. 눈썹이 이렇게 돼 있었어도 스냅백 뒤로 쓰고 맞아요. 약간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처럼 보였는데 네. 난 준혜고 18살이야 나는 구준혜고 18살 끝. 아, 그땐 또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많이 날이 서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착해 보였어요. 저는 짠해 보였습니다. 아니 착해 보였어요. 저는 다 좋아합니다. 너를 부르는 애칭은? 이건 제가 봤을 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뭐예요? 찬우야. 오! 맞죠? 네. 저는요? 준혜야. 맞아요. 애칭 없어요. 지금 네. 한번 만들어볼까요? 에이. 아니 그 애칭이 없는 거가 근데 자연스러운 건데 자꾸 눈을 얻으세요. 네? 약간 투머치하네요. 그래요. 네. 아, 남자들끼리 이렇게 네. 하면은 좀 그래요. 네. 이것도 어려웠어요, 저는. 왠지 모르게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은 너만의 습관 버릇? 저도 편의점 음식을 자주 먹지. 이렇게 적었어요. 준혜는 항상 편의점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. 맞아요. 핫바, 컵라면.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네. 그래서 뭐라고 적었냐면 핸드폰을 하고 있지만 귀는 열려있다. 이렇게 적었어요. 그러니까 찬우는 다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함에 있어서 집중 안 하는 것 같은데 귀는 항상 열려있더라고요. 맞아요. 이쪽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고 저기서 누가 얘기하고 있어도 그 양쪽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. 너에게 매일 듣고 싶은 말은? 이것도 뭐. 저는 밥 먹었어 이렇게 적었어요. 아. 별거 아닌데 되게 챙겨주는 것 같은 말이거든요. 나 밥 먹었냐? 저는 그냥 멋지다. 멋지다. 한마디 해줄까요? 멋지다. 밥 먹었어? 그래. 너가 있음에도 외로울 때는? 아, 이거 너무 저는 질문이 저는 약간 좀 엉뚱한 대답을 적었어요. 연습할 때? 왜요?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뭔가 힘드니까 뭔가 외로워요. 저도 이거 그래서 숨 이렇게 적었어요. 너의 외모가 가장 눈부시다고 느낄 때,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. 아, 저는 컴백을 앞두었을 때 자기 관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얼굴을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어 놓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아직 안 했어. 이제 해야 돼요. 이 들으시는 분들은 뭐야 한참 남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 금방 해서 저는 네.
그리고 너에게 처음으로 설렌 순간. 저 이건 물음표 적었어. 아 이거 저도 물음표. 이거 no. 쌤 뚜껑이 안 열린다. 그건 약간 오히려 설레기보다 약간 자존심 문제. 내가 못 열었는데 얘가 그래?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. 너가 저도. 사랑스러울 때는 저는 이것도 물음표에 밥 먹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. 왜냐면 진짜 밥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. 좀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이거 저는 이해를 못했네요, 질문을. 네. 너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이잖아. 네. 저는 완전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한 게 저는 언제나 사랑으로 멤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썼어요. 잘못 이해하고 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아니다 이거 맞게 적었네.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사랑으로 멤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. 너가 가장 보고 싶은 순간은? 저도 약간 이상하게 적었네. 연습할 때 뭐야. 아 이거는 또 그거죠. 찬호가 항상 연습실에 좀 일찍 도착하는 편인데 맞아 그런 느낌으로 적은 거 같아. 그런 느낌으로 적은 거 같은데. 왜냐면 웬만하면 준혜가 오면 연습이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있어요. 제가 일찍 도착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강제로 윤영이 형이랑 같이 올 수밖에 없어서 같이 사니까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안 보면 언제나 그리운 법이죠. 이렇게 했어요. 너에게 입히고 싶은 옷 스타일은? 저는 정장이라고 적었어요. 요거는 정장은 아닌데 약간 정장 같은 느낌을 굉장히 잘 소화하고 또 팬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. 저도 좋아해요. 그런 스타일. 정장. 저는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알록달록 스타일. 또 이제 좀 단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뭐 검은색 아니면 흰색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너의 얼굴 신체 부위는? 저는 눈썹이라고 적었어요. 눈썹이 좀 진한 편이죠. 왜냐하면 이 남자는 눈썹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 감사합니다. 저는 눈 사슴의 영롱한 눈망울 이렇게 적었습니다. 저는 이거 좀 특이하게 적었어요. 1,000만 원과 한 달 휴가가 주어진다면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은? 뭐라고 적었어요? 저요? 일단 1,000만 원 받고 나서 한번 회의해보죠. 500, 500 나누고 각자 놀기. 아 이것도 괜찮네요. 네. 만약에 1,000만 원과 한 달 휴가를 진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진짜 좋은 숙소를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. 여행 스타일은? 글쎄요.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. 근데 좀 많이 다를 것 같은 게 저는 계획을 세워요. 안 그러죠? 저는 안 그래요. 그나마 윤영이 형이랑 가면 좀 통하겠네요, 그래도. 아니, 오히려 저는 저랑 반대가 나요. 아예 계획 없는 애랑 가야 내가 계획한 대로 데려갔을 때 여기 좋다 하면 약간 거기서 좀 싸우나요? 윤영이 형이랑 가면? 싸울 것 같아. 확실하게 됐어요? ENFP로? 네, 준혜 얘는 MBTI 다시 해야 돼. 얘 ENFP 아니에요. 다시 했는데도 ENFP가 나오더라고요. 네. 저 바뀌었어요. 제가 좀 대충 한 것도 있는데 완전 T로 나왔어요. 근데 좀 ENFP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저는 만약 3일을 이렇게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면은 나머지 한 3일에서 4일은 혼자 좀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. 우리가 친해지게 된 계기는?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얘기해. 너무 다를 것 같은데? 하나 둘 셋? 자연스럽게 밥 시킬 때. 왜냐면 제가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준혜가 밥을 시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어플 있잖아요. 배달의 민족. 언제지? 그때가? 한 오래됐죠. 한 3-4년 됐는데 제가 자고 있는데 저를 깨워가지고 그랬었어? 밥 좀 시켜주라 그러는 거예요. 너 밥을 못 시켜? 그러니까 나는 시키는 방법을 모른다고.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냐? 엄청 자세하게 알려줬어요. 내가 이거 숙소 주소를 여기 아예 등록을 해줄 테니까 네가 먹고 싶은 것만 장바구니에 담아서 누르면 된다. 그래서 그때부터 준혜가 밥을 잘 시켜 먹더라고. 그래서 약간 그때 이후로 좀 그랬나? 친해지지 않았나 저는.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래서 사랑스러울 때가 이제 밥 먹을 때. 최대한 어떻게 좀 연결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의 추억은?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살 때. 게임도 같이 하고 많이 같이 맞아. 다 같이 했죠 뭐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심야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가지고. 맞아, 둘이 갔어요. 네. 그 진짜 웃긴 게 이것도. 왜 어떻게 됐었지 그때? 이것도 너무 웃긴 게 그 1월 3일이었어요. 동혁이 생일이잖아요. 맞아요. 다음날에 되게 일찍 스케줄이 있었거든요. 아침 뭐 5시인가? 그랬었나? 11시 40분 영화를 예약을 해서 갔어요. 근데 동혁이 12시에 동혁이 생일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맞아. 둘이서 그냥 카메라 좀 찍어봐라 해가지고 뭐 하나 둘 셋 안녕 뭐 동혁아 찬우랑 준혜야 뭐 생일 너무 축하해 그러고 맞아 그러고 갔어요. 찍고 갔어요. 아직도 약간 담아두더라고요. 동혁이가 맞아. 우리 둘이 정말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점. 연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했어요. 찬우도 레슨 열심히 받고 있고 뭔가 같이 오디션도 막 보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약간 뭐 어땠어? 뭐 물어봐?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
서로 공유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참 그런 데서는 참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참 나중에 같이 같은 작품을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언젠간. 네, 저는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적었는데 저희가 연습을 하잖아요. 한 1시간이 조금 넘어가면은 힘들 때가 온단 말이죠. 그러면은 꼭 한 명이 나타나요. 그 윤영이 형, 열정맨. 아, 저 오늘 진짜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안 맞아요.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, 진짜. 잠깐 쉬자 하면은 아, 다 저말만을 기다렸지 하고 쉬어요. 절대 뭐 대충하고 열심히 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. 정말로 다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안무 단장님께서 10분 쉬자 그랬는데 한 3분이 지났는데 해볼까? 저희 해볼까요? 아, 너무 싫어요. 진짜. 그러면은 약간 저는 뭐라 안 하는데 준혜가 이제 그때 나타나서 도와줘. 우리 아 10분 쉬기로 했다. 우리 둘이 이건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. 왜 쉬는 시간이라고 적었을까? 적어놓고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요? 아, 왜냐면 쉬는 시간 지금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. 저는 게임 적었어요. 찬우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치. 싫어한다.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한번 뭐 하나 어떤 게임에 맞들리면 또 그거만 하잖아요. 함께 즐기고 싶은 취미활동은 저는 그래서 게임이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. 둘이 딱 그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이 하나 딱 나타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. 둘이 엄청 하거든요. 둘이. 맞아. 저는 함께 즐기고 싶은 취미활동은 등산? 이런 걸로 한번 정해봤어요. 왜냐면 찬우가 또 생각보다 운동을 잘 안 해서. 맞아요. 등산 말고 클라이밍 어때요? 좋아요, 클라이밍. 저 클라이밍 네. 한번 가서 했었는데 네. 되게 재밌더라고요. 한 번 가면 아싸, 너 클라이밍 할 때 너 나와야 돼 이제. 아, 클라이밍 좋은데 아,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. 아, 요즘 클라이밍들은 다 옆으로 가는 게 많아요. 아니 전 몰랐는데 여기 바로 앞에 클라이밍 여기 바로 앞에 있어. 우리가 운명이라고 느꼈던 순간에 저는 물음표. 저는 함께 팀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어쩌면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적었습니다. 제가 되게 생각 없어졌네요. 우리가 함께하며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? 저는 좀 더 같이 놀 걸 이렇게 적었습니다. 내 삶에 후회란 없다. 비 내리는 날 너와 함께 걷는데 우산이 없다면 나는 네가 써라고 할 거야. 난 달리기를 할 거야 라고 적었는데 같이 달려? 없는 거잖아요 둘 다. 아 우산이 없는 거야?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? 그럼 저도 그냥 같이 달릴 것 같아요. 저는 내 게임도 포기할 만큼 너는 소중해 라고 적었어요. 저는 내 점심도 포기할 만큼 너는 소중해. 오, 진짜 중요한 걸 포기했네 둘 다. 팬분들은 참 좋아하시겠네요 이런 거 보면. 아싸, 다음에 준혜와 함께하는 클라이밍으로 저희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준혜와 찬우의 우정문답 30선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재밌었죠? 네. 재밌었어요. 좀 네. 오랜만에 또 찬우 살이 나와서 이렇게 획기적인 컨텐츠도 해보고 네. 네. 다음에 진짜 클라이밍 할 때 준혜를 한번 불러서 같이 해보는 네. 걸로. 좋아요. 클라이밍 좋아요. 네. 네. 그렇게 불러주세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지금까지 찬우 살이의 찬우였고요. 네, 준혜였습니다. 네. 안녕.